I met you in the dark. You lit me up. You made me feel as though I wasn't enough. 네, 안녕하세요.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입니다. 네,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2010년도부터 한 13년째 환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hen you smiled over your shoulder. For a minute I was stone cold sober. I pulled you closer to. 환경운동연합은 말 그대로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인데요. 뭐 쓰레기도 줍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국가정책이나 경주시의 관련 환경정책을 바꾸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하면은 나와 우리와 환경을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으로 다가오는데 사실은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잘 살기 위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생태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지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환경운동을 고민해 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접근하고 참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I'll bring you coffee with a kiss on your head. I think about that summer day when I went on my first date. We danced in an empty parking lot to a song I since forgot. And the first time I held his hand, I thought this boy could be a man. We must have been watching a movie. I think it was Toy Story 3. As long as 요즘 가장 뜨거운 뉴스를 꼽자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그리고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경주 지역에서는 각종 원전 시설들이 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로 13년째 경주에서 탈핵, 탈원전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늘의 동해인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경운동을 하신 지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환경운동가 하면은 저는 예.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대단하지 않습니다. 뭐 일반이다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그 뭔가 좀 본인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과는 좀 떨어져서 많은 분들의 안전 그리고 이제 세상의 또 환경을 또 지키기 위해서 많이들 애쓰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운동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경주환경운동연합 활동한 것을 제 네. 환경운동의 시작이라고 본다라면은 한 2010년부터 하기 시작되었어요. 경주에서 하신 거는 그럼 한 13년 정도 그렇죠. 되셨겠고 예, 예, 예. 그러면 그 전에는 환경운동과는 또 관련이 없는 일을 하셨나요? 노동조합에서 활동도 조금 했었고요. 예. 또 진보정당에서도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예. 아, 노동운동을 좀 하시다가 운동이라고 하기는 네, 그렇고 네. 노동조합에서 그냥 활동 잠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환경운동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본격적으로 하신 거는 한 13년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환경운동도 워낙 범위가 넓은데요. 탈원전 운동 쪽으로 전문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냥 환경운동 쪽 하다 보니까 예. 일이 맡겨지셔서 한 건지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2010년도에 경주환경운동연합에 오게 되었는데요. 예. 경주에 핵시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측면들이 있고 아마 2005년도에 많은 경주시민들이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2005년도에 경주가 중저준위 방폐장 지역으로 이렇게 유치가 확정이 된 해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방폐장 건설을 하면서 아마 2009년도부터인가 방폐장 건설 현장에서 막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고 경주가 되게 시끄러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주환경운동연합이 그와 관련된 대응을 하면서 활동가가 더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를 채용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경주환경운동연합 처음 일을 할 때부터 핵 관련 시설 활동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나게 네. 되고 제가 또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민사회 입장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와.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탈핵 활동을 하게 된 좀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벌써 한 12년이 흘렀습니다. 예. 후쿠시마 참사가 일어난 지 꽤 되기는 했는데 예.
그때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이제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워낙 어마어마한 그 원전 사고였기 때문에 겁이 많이 나서 저는 소금을 사재기 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 그런 분들 저도 많이 봤어요. 네,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후쿠시마 사고 현장을 간다는 거는 보통 용기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사고 나고 얼마 만에 가신 거예요? 한 달 만에 갔습니다. 한 달 만에? 4월 13일 날 네. 가서 18일까지 조사하고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사고가 3월쯤에 제가 났던 걸로 3월 기억이 11일. 나니까요. 네. 야, 불과 한 달 만에 그 현장에 간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방사능 피폭에 대한 불안함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위험성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급히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일본에게도 국가적인 재난이었고 국가적인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늦춰지면 되게 가공된 데이터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일본 정부도 혼란할 때 빨리 가서 시민사회 입장에서 현장을 보고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 거였죠. 사실 제가 갈 때도 지식이 많이 부족했어요. 네. 일단 뭐 가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 때문에 간 거지 면밀하게 네. 검토는 잘 못했습니다. 조사를 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간 거니까 사실은. 가서 이제 그렇죠. 현장에 대한 파악이 명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먼저 활동했던 선배님들이 가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있고 해서 못 모르고 간 측면들도 많아요. 일단은 짐 싸서 예. 일단은 가보자. 예. 이게 정리가 되기 전에 빨리 이 실상을 좀 봐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갈 때 가족들에게는 그 중국에 황사조사하러 간다. 봄이었으니까 황사조사차 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또 갈 수도 있었고 지금 같으면 많이 더 망설여지겠죠. 그러게요. 예. 후쿠시마에 도착했을 때 예. 사실은 그 참사가 나고 얼마 안 됐을 때여서 예. 얼마나 참담했을까 감히 짐작도 안 됩니다. 어떠셨어요? 그 현장이? 저희들 한 달 만에 갔었는데요. 네. 저희들이 간이 측정기를 몇 대를 가지고 갔어요. 상당히 저희들도 상상 못했던 그러한 이제 방사능 수치가 계속 이렇게 알람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햇발전소 사고 조사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쓰나미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일반에 많이 공개를 하지는 않았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집들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거대한 배가 파도에 휩쓸려와서 육지에 널브러져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들이 완전히 짜끄떨어져 있고 찌부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송전탑 거대한 것도 고철 덩어리처럼 막 쓰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피난 갔던 분들이 잠시 들리더라고요. 생활 가재도구를 챙기기 위해서 왔는데 네. 뭐 집터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것을 그렇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노부부를 만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을 돌아서 나오는데 바닷가에서 하얀 방제복을 입고 테이프를 칭칭 감고 인부들이 바닷가에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중장비도 들어가 있고. 무슨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가보니까 이제 일본 경찰청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던데 네. 시신수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고 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시신수습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지역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 지역이니까 예, 예. 차마 이제 들어가서 시신수습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죠. 한 달 지나서 이제 부패한 시신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실종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쓰나미 때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수습을 한 달이나 지나서 하긴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오염된 지역이니까 방사능에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런 현장을 직접 보시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똑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제가 하는 일이 환경운동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똑같은 선택을 했을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저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을 더 세워서 갔겠죠. 그때는 이제 급하게 가면서 네. 마스크 몇 개랑 이제 우이 같은 거 좀 챙겨갔어요. 방사능이 오염될까봐. 되게 제대로 네. 어떤 방제와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그러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만약에 사무부장님이 그때 12년 전에 후쿠시마 조사단으로 파견을 안 가셨다면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국장님? 제가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하는 이상은 우리 지역에 핵시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계속하고 있을 거는 같은데 네. 뭐 현장성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졌겠죠.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 많이 떨어졌을 테고 아마 후쿠시마에 가서 직접 몸으로 체험한 것이 그 이후에 한 10여 년간 활동하면서 핵발전은 위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나 좀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요즘 뭐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것들이 다 좀 달라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한데 사무국장님은 아무래도 이쪽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고 또 우리 건강하고 관련된 것이잖아요. 불확실성이 크다면 안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의 결정이 상당히 성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사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수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보통 방광기라고 하는데 네네. 지난 12년 동안 일본 정부에서 보관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러한 거대한 보관 시설을 추가적으로 지으면은 앞으로 20년, 30년 더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한다라면은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세슘과 같은 방사선 물질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아, 시간이 지나면?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이상 그 양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들더라도 저장시설을 증설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이에 방사선 물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더 많이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희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많은 어민들이나 일본의 시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 성급하다. 좀 더 기다려주면 좋겠고 좀 더 저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당신들 성급하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면은 뭐 한국도 이제 경제력이 되잖아요. 차라리 일본 그 기시다 총리한테 한국에서 만들어주겠습니다. 보관시설. 우리 국민들의 건강까지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면 차라리 우리가 지어주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저는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오염수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불안했었는데요. 저장고를 만들어서 조금 더 시간을 이렇게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군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좀 그런 방법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후쿠시마 참사가 이제 일어난 지 12년 됐는데 뭐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 지진이 있었잖아요. 예. 예. 경주 지진 때도 정말 깜짝 놀랐었고 지진이 났을 때 제일 먼저 걱정이 들었던 게 원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 그때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은 진짜 하기 싫은데요. 예. 만약에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원전 사고가 경주에서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좀 대비도 해야 되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상황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측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후쿠시마와 같은 상황을 상정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뭐 영화 판도라에서도 보셨겠지만 네. 사실 사고가 나면은 그대로 우리는 방사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2016년도 9월 12일 날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 네. 그때 경주가 다 마비가 됐어요. 막 집이 흔들리고 하니까 다들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차를 몰고 나왔는데 도로가 다 막혀버린 거죠. 실제로 아마 월성원전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허겁지겁 다들 피난 간다고 나와서 도로가 막히게 되고 그대로 방사능에 피폭되는 그러한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좀 더 꼼꼼한 사고 대비책
그리고 이제 사고가 안 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난다라는 가정하에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킬지 어떻게 보호할지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고농도 방사능이 제일 먼저 노출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간이 산소호흡기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 피난 갈 때 한 두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왜냐하면 후쿠시마 핵사고가 났을 때 또 체르노빌 핵사고가 났을 때도 대부분의 인근 주민들이 오염된 공기를 마셔가지고 피폭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바깥으로 피폭은 크게 안 돼요. 대부분 다 오염된 공기, 오염된 음식물을 먹고 몸속에서 방사능 피폭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다면은 사고가 났을 때 그 하루나 몇 시간을 잘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공기적으로 넓게 희석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잠깐 사용할 수 있는 간이 산소호흡기라도 인근 주민들한테 배포가 된다라면은 유사시에 그걸 착용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인 고농도 방사능 피크는 좀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면은 요런 것들이 상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정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었는데 또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안타까웠던 점들을 직접 느끼셨다 보니까 사실 대비라는 거는 좀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게 더 좋은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포항도 사실상 경주에서 멀지 않거든요. 네, 거리상으로는 한 3, 40km 거리가 떨어져 있고 사실 시내에 살면 좀 더 뭐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멀지 않은데 막상 저도 포항에 살고 있다 보면 경주는 우리랑 이제 다른 지역이니까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랑은 또 이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포항이 더 위험하다고 봐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평소에 위험인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예. 또 많은 포항 시민들이 뭐 월성원전은 경주에 있는 원전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제일 가장 위험한 게 방사능에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고 대비를 뭐 반경 10km, 20km, 30km 이런 식으로 사고 대비를 하는데 근데 핵사고가 나면은 후쿠시마도 그러하지만 오염된 공기가 바람을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포항 쪽으로 불면은 반경 80km가 떨어져 있어도 고농도 오염지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 제대로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포항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포항 시장님도 돈이 좀 들더라도 좀 담당 공무원들을 더 채용을 해서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어떤 포항시만의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대비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유사시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네, 큰 차이가 되겠죠.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 사고를 접하는 것과 평상시에 인지를 하고 준비를 했을 때 당연히 뭐 피해 부분에서도 차이가 클 거고요. 미리 생각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라도에 있는 영광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이 영광에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그 고창군에서 원자력 안전 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창 군민들이 끈질기게 요구를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항시도 그러한 측면에서 월성원전의 안전에 대비하는 어떤 공무원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경주에 살고 계신 거죠? 예. 네. 고향은 아니시고? 고향은 아닌데 경주에 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30년 살았으면 이제 고향으로 칠 수도 고향입니다. 있습니다. 고향입니다. 네. 예, 사실상. 경주에서 특히 반원전 활동을, 탈원전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일단은 원전이라는 게 울진에도 있고, 뭐 고리에도 있고, 영광에도 있고 그런데 예, 경주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일단 저는 뭐 경주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주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네. 저는 경주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 1, 2, 3, 4, 5기는 캐나다에서 건설을 한 것인데 원전 자체가 위험하지만 근데 이 원전 세계에서만 보더라도
요 캐나다에서 만든 월성 1, 2, 3, 4, 5기는 이미 퇴출된 모델입니다. 예, 국제원자력기구도 권장하지 않는 모델이고 예.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원전이 우리 지역에 가동이 되고 있고 또한 경주는 2016년도에 엄청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경주 지진 이후에 정부에서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진 조사를 했습니다. 그 1차 결과물이 올해 1월 달에 행안부 홈페이지에 등대가 되었는데요. 이제 네. 동남권 단층 조사라고 해서 그 조사를 보니까 새롭게 발견된 단층이 반경 한 30km 안에, 원전 반경 30km 안에 5개가 새롭게 발견이 되었어요. 5개나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원전을 건설할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된 단층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원전의 안전에 대해 갖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5개의 단층은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입니다. 이거 말고 단층이 더 있는데 오래된 것은 네. 빼고 지금도 충분히 다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단층이 새롭게 5개가 발견된 것이 이제 행안부에서 실시한 공식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5개나 있다는 사실 약간 저희들도 충격인데 근데 정부도 놀랬는지 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한 것인데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발표도 하지 않고 조용히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군요. 예, 저도 그렇죠. 지금 거의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야, 지금 경주에서는 근데 지금 방사성 폐기물도 처리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 방폐물이 처리가 되고 있나요? 또 방폐물이라 하면 이제 방사성 폐기물을 줄여서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그냥 핵폐기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한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발전을 하는 원자로가 있으면 원자로 안에 핵연료가 있잖아요. 네. 이 핵연료를 사용해서 꺼내고 나면 이제 사용 핵연료라고 부르는데 우리 어릴 때 다들 연탄 사용했잖아요. 연탄 끄집어내면 벌겋게 달아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방사능이 많이 나온다고 고준위 핵폐기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들 뭐 안에 작업자들이 입었던 옷이나 신이나 방사능이 오염된 이러한 폐기물들을 보고 이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또는 이제 중저준위 핵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경주에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지하 한 100m 안에 동굴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다 경주에 가져와서 이제 경주에서 차근차근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 사용후 핵연료라고 불리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발전소 안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경주가 이 배출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 고준위 핵폐기물의 한 50% 이상이 경주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경주에 있는 앞서 말씀드린 캐나다에서 만든 이 발전소가 특히나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핵발전소는 다 수조 안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경주는 수조가 넘쳐나서 이것을 육상으로 끄집어내어서 뭐 맥스터라고 하는 특별한 보관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맥스터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이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아파트 같은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이제 핵폐기물을 차곡차곡 재워놓은 뭐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약간 걱정이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조금 계시죠.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고 말씀을 하시는 사무국장님 표정에서도 안타까움이 진하게 묻어 나와서 경주에 이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백화점입니다. 뭐 핵발전소 원전과 네. 관련된 백화점이 경주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마어마한 시설 이런 대한민국 유일하게 있는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경주에 있고 네. 또 이제 임시 저장 또 수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육상에서 꺼내어서 맥스터 같은 곳에 또 보관을 하고 있고 핵발전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만든 미국 모델을 가져온 경수로 핵발전소가 있고 또 캐나다 모델을 가져온 중수 핵발전소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문무대왕 과학 연구소라고 해서 네. 또 연구 시설을 만들고 있고 그렇죠. 한수원 본사도 경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폐기물을 다루고 있는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도 경주에 있고 네. 사실 이제 경주가 뭐 핵산업의 메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그러한 상황이고 뭐 백화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인 옥시와 애경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6년도에 옥시 불매운동을 기억하시는 시민들이 많을 테고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가습기 살균제 판매는 중단이 되었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이 여전히 병상에 있고 다양한 질환들을 앓고 있고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가해 기업인 옥시와 애경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가 작년 5월부터 다시 거리에 나와서 옥시와 애경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드리고요. 가해 기업들이 제대로 벌을 받아야지 이런 위험한 제품이 우리 사회에 나오지 않겠지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수많은 생활화학 제품을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비누, 화장품, 샴푸, 모든 것들의 화학 제품이죠. 이러한 화학 제품이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비 생활을 하는데 가습기 살균제는 그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가습기 살균제를 저희들은 가습기 살균제 독가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살균제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독가스가 되어서 신생아부터 죽어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 위험성이 알려지게 되었고 사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불매운동에 동참을 하셔야 되고요. 가해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단죄를 받아야지 정부에서도 또 1차적으로는 기업에서 위험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화학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사무국장님 환경운동 하시는 예. 분이니까 뭐 탈원전에만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또 남생이에 그렇게 예. 관심이 많으시다고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 남생이가 우리 거북이 잘 아시잖아요. 네. 남생이는 우리나라 토종 민물 거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크기나 한 다 자라면 한 이 정도 해요. 작은데 되게 이뻐요. 이쁘고 일반적인 거북이나 우리 또 이렇게 뭐 수입 외래종 이렇게 집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손대면 물고 하는데 남생이는 수줍음이 많아서 건드리면 목이 쑥 들어가고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되게 귀엽고 보면은 진짜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요. 근데 가져가면 안 돼요. 집에서 키울 수 없습니까? 문화재거든요. 천연기념물입니다. 근데 이러한 남생이가 거의 지금 이제 씨가 말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멸종위기 2등급의 야생동물인데 그렇군요. 신기하게도 경주에 집단 서식처가 있어요. 그래요? 어디예요? 그 보문단지에 가면은 예. 그 옆에 있는 그 마을이 이제 청군동인데 거기에 이제 피막지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네. 그 저수지가 남생이 집단 서식지고요. 어머나. 이제 작년에 경주시에서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를 했는데 한 3일 정도 이렇게 포획터를 설치를 해서 포획을 했는데 예. 3일 만에 52마리가 잡혔어요. 어마어마한 개체수죠. 아, 그러면은 그게 다른 지역, 뭐, 저수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예. 물가에 비교를 하면은 월등히 많은 건가요? 연구원들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남생이 조사를 하면은 예. 한두 마리 잡힌답니다. 한두 마리? 예, 근데 경주는 52마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2년 전에 그 저수지 공사를 한다고 물을 한번 뺐어요. 네. 그때 주민들의 목격에 의하면은 시커먼 게 바글바글 산으로 올라가더래요. 물을 빼니까 피해서 네. 한 100여 마리가 됐는데 그게 다 남생이었고 그 당시 한 20마리 조금 넘게 물에 떠내려와서 주민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그걸 또 연구기관에서 가져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만큼 많은 남생이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데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태종 무효락릉 그래서 네. 가까운데 그 비석 기단에 보면 이렇게 거북이 문양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이제 거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남생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조선시대 임금님들 보면 옥새 그기도 예, 보면 이렇게 거북이 문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거북이가 아니라 남생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이 바다 거북이 보시면은 이렇게 발가락이 낸 게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렇죠. 발가락이 선명하고 발톱이 선명하고
그리고 등껍질에 보면 육각형으로 딱 배열이 되어 있는데 예. 남생이가 전형적으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술적으로 좀 더 고정을 해서 남생이로 좀 확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남생이를 보정하는 것들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로 보정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 역사 속에 몇 면에 이어져 온 어떤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상식선에서 다 그냥 하나로 다 거북이다라고 생각했던 아니다. 것들이 좀 더 특정해서 남생이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예. 참 중요한 부분 예. 알고 있는 게 좋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경주시의 상징이 남생이가 네. 되어서 좋겠다라는 그러게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예. 네. 남생이 이렇게 또 귀한 동물인데 예. 우리 또 지역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왠지 잘 지켜주고 싶고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좀 남생이를 잘 지켜주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제 거기에 남생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남생이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서식지가 잘 보존이 되고 잘 보존이 되면은 이제 남생이 앞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저수지 바로 위쪽이 네. 경주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필. 이 매립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매립은 하지 않죠. 소각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근데 여전히 이제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염된 침출수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이 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침출수 유입 방지를 위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관심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경주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또 경주를 찾는 많은 분들도 예. 천군동 저수지가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남생이 서식지라는 사실도 지금까지 조사는 그렇습니다. 네네, 네. 현재까지로는 네. 그 사실도 많이들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남생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곧 우리가 잘 사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 경주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잘 지키려면 우리가 어떤 실천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죠. 뭐 힘든 거 얘기하면은 네. 시민들의 하기 힘들 테고요. 최근 들어서 네. 시민들이 플로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문화로 되고 있는데 경주에 이제 관광객이 이렇게 천만 명씩이나 오잖아요. 경주는 도시 규모에 비해서 카페가 진짜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쉴 곳이 필요하니까 카페가 많이 생겼는데 요즘 카페에 가면 다 일회용 사용하잖아요. 그런 쓰레기가 경주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한데 많은 도시들이 도시명 앞에 이렇게 슬로건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뭐 경주도 이렇게 뭐 골든시티 경주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어떤 슬로건도 필요하지만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좀 표적 대상으로 해서 저는 경주시가 나서서 텀블러 경주라는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텀블러 경주? 예예예. 예. 텀블러 우리 들고 다니는 예, 왜냐면 컵이요. 경주는 어떻게 보면 또 카페 도시거든요. 카페가 그렇죠. 많은데 그 많은 천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들이 와서 전부 다 일회용을 사용을 하고 어휴. 일회용 컵을 버린다라면은 끔찍한 경주시가 일이죠.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타지인들이 경주 갈 때는 텀블러 가져가야 돼. 이쁜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와. 그러한 카페에서 텀블러로 사용하면 더 좋잖아. 그래서 아예 경주시에서도 많은 국민들에게 텀블러 경주라는 와. 하는 네이밍을 해서 유포도 하고 하면은 또 젊은 분들은 또 좀 재미난 것들에서 또 참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텀블러 경주를 한번 저희들도 한번 캠페인을 해보고 경주시도 그런 것들 한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한번 멋있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경주시 하면은 텀블러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경주시의 환경을 지키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경주가 문화도시라면 문화를 선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텀블러 경주, 경주가 뭔가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단체와 경주시가 함께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고민들을 한번 해봅니다. 예. 텀블러 경주 너무 괜찮은데요. 좋죠, 이쁘죠? 정말 괜찮은데요. 예, 예. 어렵지도 않고 예. 요즘 다들 내가 환경 운동가는 못해도 환경에 신경 쓰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특히 젊으신 분들이 관심이 맞습니다. 진짜 많아요. 관심이 정말 많은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환경을 지키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이벤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이쁘지 않나요? 텀블러 경주.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 오실 때 다 텀블러 예, 내 거 갖고 와서 인증샷 딱 찍어서 SNS에도 예. 예쁘게 올리고 텀블러 갖고 오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저부터 시작해서 예. 또 전 국민이 경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텀블러 하나씩 들고 경주 예. 방문하면은
생태 도시로 거듭나는 건 진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 삼국장님 예, 역할 활동 저희가 기대 많이 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계를 이야기들이 많아서 두고두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